자, 개인 넓은 언덕바퀴 가볼게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볼게요. 올랜덤으로 선택을 하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안한 지? 2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치 않나요? 되게 오랜만에 하네. 아, 요즘에 제가 제때 잠을 못 자가지고, 영상을 좀, 찍기가 좀 힘드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와. 밤낮을 바꿔야 되는데, 아, 질른 60마리. 오늘 일단 매닝 누나를, 일로 오세요, 매닝 누나. 네. 뭐, 요거는 솔직히, 그냥, 고스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쉽게 갈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뭐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일로 와봐. 그냥 싸워. 네. 컨트롤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매직률로 약간만 길 막아놓고, 나머지들은 뭐 여기서 싸워주면은. 보스 점사놀이나 하자. 점사. 매딩 누나의 치료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개인 넓은 언덕바퀴에서는 만화가 무한이라고 볼수 있어요. 보시면은 만화가 떨어지는데 계속 차요. 이렇게 249, 250, 249, 2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딩 누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는 굳이 언덕에서 싸울 필요가 없겠네요. 언덕에 싸우면 더 좋긴 한데 내려가서 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가서 제가 오히려 언덕을 내려가서 해주는 거죠. 환영해주는 거죠. 환영. 반가워. 올라오지 말고 내가 안에서 싸우자고. 우리 충분히 깰수 있는 그런 유닛 조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깨줍니다. 딜러 25마리, 히드라 35마리. 자, 아비터 뜨면은 웬만한 게임은 다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에스 대기하고 있으세요.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그냥 디텍터 기능 되나 저거? 저 건물 디텍터 기능 되죠? 리콜합니다 그냥. 얼려주고. 이거 얼려도 됩니다. 얼려도 공격이 가능해요. 이 요즘의 버전은. 리콜. 근데 이거 반응하네? 아, 반응하는구나. 드롭해, 다시 드롭해. 히드라 44마리. 또 전용 유닛 있던데? 전용 유닛이 왜 이렇게 잘 뜨죠? 불안하게. 왜냐면은 초반에 이렇게 유닛이 잘 뜨면은 꼭 나중 가면은 되게 안 좋게 뜨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위탈리스크 뜨는데 공중 공격할 수 없는 유닛들. 예. 뭐 리버가 뜬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불안하네. 브루들링을 최대한 쓸수 있을 만큼 다 씁니다. 스톱. 이거 그냥 브루들링으로만도 게임이 끝나 있네요. 이게 완전 브루들링이 완전 사기예요. 데미지가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템 10마리, 아군 14마리. 큰일 났다 이거. 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친구야. 이거는 솔직히 이번 판은 깨기가 진짜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 게,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진짜. 야, 뭐야. 아, 큰일 났다. 그나마 이제 또, 어? 그나마. 아우, 아주 그냥, 네, 잘 녹네요. 디팔로 그냥 갖다 버렸네요, 제가. 멍청하게. 자폭할게요.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래도. 네. 시각적인 효과로 굉장히 좋았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네, 일단.
시각적으로 뭐 이뻤잖아요. 근데 스톰이 케찹도 많이 막 버무려져 있어 있고, 예, 좋습니다. 그 정도는 나쁘지 않았어. 아니 이거 원래 라이프 하나쯤은 선물로 줘야 돼요. 이거 공짜로 또 이제 캐리어 떠가지고 질러들은 뭐 알아서 못 깨죠. 못 깰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넓은 언덕맞기라는 유저 맵이 컨트롤 맵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컨트롤 맵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개인 넓은 언덕맞기예요. 넓은 언덕을 개인이서 막아낸다. 어떻게 보면 운빨이죠. 운빨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으로 유닛이 나오잖아요. 웬만한 거는 랜덤으로 나오는 유닛들은 운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 운이고 나머지가 그냥 위치, 자리를 잘 잡는 그거만 좀 잘 잡아주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깰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벌초가 나왔네. 이거는 한 20초쯤에 딱 달려가가지고 마인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오는 곳에다가 마인을 막 깔아놓으세요. 네. 알아서 나오면은 지들이 알아서 터져요. 이렇게 뭐 뮤탈리스크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스톰 한번 쏘고 스톰 한번 쓰면은 스톰 많아 없나? 스톰 안 써도 돼. 근데 아칸들이 그냥 다 녹여줄 거예요. 소음도 쏠 필요 없어요. 뭐 플레이거 쓰면 상관이 없는데 뭐 플레이거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깨는 겁니다. 저글링 45마리 히달 22마리인데 이번 판이 좀 고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판이네요. 전장 일단 겹쳐줍니다. 롤롤롤 히드라가 문제야. 히드라가 이게 저글링은 문제가 안되는데 히드라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그래도 역시 뭉쳐놓으니까 확실히 세다. 와 뭉쳐놓으니까 진짜 세네. 언덕 럴커 뭉쳐놓으니까 진짜 세네요. 아 그게 안뜨네. 그게 떴으면 좋았을텐데. 고스 떴으면 좋았을텐데 아깝네요. 고스 떴으면 여기서 핵 쏘면 되는데 고스트가 안 떴네. 아쉽게. 그래도 이제 리버가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게임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템플러도 있고 아마 울트라 나올걸요? 울트라 저글링 막 이런거. 리버 쏘는 거 보세요. 이거 길이 없어서 리버 이상하게 쏘는 거예요. 저거 스톰은 되도록이면은 그 히드라 위주에다가 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드라 자꾸 쏘잖아요. 짜증나게. 나머지는 울트라 정리해주고. 그래도 조합이 괜찮게 나왔어. 드라군도 있고 특히 리버가 좀 컸죠. 네, 추가 라이프 지급받았고요. 팝에 30마리랑 그 다음에 네 벌처 굉장히 조합 좋게 나왔죠. 또 이게 진짜 지상에서는 리버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언덕 리버. 그리고 받쳐주는 유닛들 몇 가지만 있으면은 웬만한 유닛들은 다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리버가 있으면은 리버가 짱이야. 지상병력 상대로 할 때는 대신에 이제 공중 뜨면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를 못하고 다 죽긴 하지만. 일로와 저글링 60마리 울트라 15마리 저글링과 울트라였죠. 근데 리버가 떴죠. 그러면은 뭐 깼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플레이그만 잘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그 양념만 잘 묻혀주면은 비켜. 야 너 비켜봐. 나 양념 묻히러 가야돼. 울트라 위주에다가 양념을 잘 묻혀줘야 돼요. 아 별로 못 묻혔다. 한번 더 묻혀. 그렇지. 전 솔직히 이거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리버 있으니까. 예.
리버 없으면 못 깼죠. 하지만 리버가 있기 때문에 안 깨죠. 리버의 파워. 역시 리버. 드래곤 28마리네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게 나왔네. 저글링이 딱 떠줬네. 내려, 이건 무조건 내려가서 싸워야죠. 네. 이걸 언덕에서 싸우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에요. 저글링이 있는데. 이렇게 싸워주면 됩니다. 이런 거는. 여기가 맞는 게 좀 아프긴 한데, 기본 유닛들이 많다 보니까, 맞으면서 때리는 거죠. 히데라 40만의 가디언. 아, 좋습니다. 일로 빠져 있어. 내려가서 싸울까? 내려가서 싸우자. 이거는 그냥 일단 여기다 소음 한번 뿌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킨백 먹어주고 플레이그를 지대로 붙여주는거죠. 이렇게 양력. 그리고 소음 한번 더 있으면 한번 더 쏘주면서 저글링이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마린 이제 요거, 네, 마린과 드라군이 요거 잡아주고, 네, 깔끔하게 다 클리어해주면 됩니다. 골리아 30마리. 와우! 이야, 대박인데요? 템플러가 이렇게 나와주네. 대박. 전용 유닛 두 개 연속 나왔어. 그것도 템플러로만. 신기하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 안에 이거 아직 안 걷어지네? 아, 딱 걷어지네. 와, 타이밍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스톤만 막 쏘면 돼요. 하나하나씩. 스톰 쇼! 스톰! 천지 스톰! 드라곤 25마리, 아콘 10마리. 드라곤과 아콘이었죠. 아, 아콘이어가지고 이거 뭉치면은 좀 문제가 될 텐데. 드라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막고 싶거든요? 이렇게 막아서 좀 하고 싶은데 드라곤이 문제야. 드라곤이 아칸이랑. 아, 좋아. 아주 좋게 나오네. 이번 판은 못 깰 것 같아. 어, 아칸 저거 드론이야? 쩌네? 그냥 앉아. 야, 너는 그냥 앉아. 그냥 앉아라 그냥. 아칸이 들어올 줄 몰랐다. 저 빈 공간을 저렇게 들어오냐. 와, 이거는 아 못 깼네요. 그냥 럴커를 앉아 놓을 걸. 세워놓는 게 좀 잘못된 판단이었네. 아칸 여기를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쑥 들어오네. 이런 깜찍이 아칸들을 만나. 이거 그냥 언덕에서 싸우면 되겠죠? 질러 대충 알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네. 드라군 여기다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알아서 이기겠죠. 네. 병력이 더 많은데 제가. 이건 언덕에 있는 사람이 이기죠. 야, 싸워. 너네 왜 안 싸워? 특히 아, 얘 왜 얼 타고 있어 한 마리. 이거는 제가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언덕 드라군인데 설마 지겠어요? 컨트롤도 필요 없어. 그냥 싸워. 그럼 알아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언덕 받는 데미지가 가끔 가다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덕에서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훨씬. 탱크 35마리.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걸 깰 수 있을까요? 고민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요거 때문에. 저거 없으면은 달려들어서 그냥 패버리면 되는데 저게 너무 아파. 그리고 탱크 30마리면은 다 먹다 이거. 자, 럴커를 잘 앉아놓고 잘 긁어야 돼. 템플러도 잘 쏘고. 힘든가 역시. 아니야, 가능성 있어. 나쁘지 않아. 깼어. 깼어요. 네. 역시, 아, 럴커 때문에 깼다, 이거는. 템플러도 좀 주의했던 것 같고. 고스트 50마리. 고스트 50마리인데 고스트 떴네. 이거는 그냥 내려와서 싸우시면 돼요. 굳이 언덕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언덕에서 싸우면은, 더 효과가 좋긴 한데. 이 정도 병력이면은 제가 이기죠. 네. 딱 스팀팩 먹어주고 달려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고스트 한번 떠주면 좋을 텐데. 고스트 안 떴네. 야, 벌쳐. 야, 벌쳐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벌쳐 너무 많은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캐리어 뜨지 않나요, 이거? 캐리어 뜨면은 그냥 지지 쳐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드라군이랑 캐리어 막 그 다음에 그거 뜰 것 같은데. 맞네. 큰일 났네. 못 깨겠네. 이런 젠장. 아, 드라군을 미리 여기다 배치해놨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못 깨요, 이거는. 드라군 숫자가 너무 부족해. 자, 이거는, 아. 벌처가 너무 많이 나왔다. 골리앗이나 나와주지. 자, 컷 갈게요. 그래도 추가 라이프 지급되니까, 그게 그거야. 올랜덤 조용히 떴다. 퀸이 떴네. 뭐 결과적으로는 라이프가 깎인 건 아니죠. 네. 단지 그냥 플러스 1을 못했을 뿐. 나와라 병력들아. 퀸이 근데 차라리 퀸이 뜨고 난리야. 뜰 거면은 누가 안 뜨지. 자, 아칸 위주 쪽에다가 템플러 쏴주고 스톱. 좀 위험하다 이거. 자, 뒤로 빼, 뒤로 빼. 기다려봐. 아니, 깰 수 있어요, 이거. 깰 수 있어. 어떻게 깨냐면은요. 일단은, 템플러가 죽으면 안 돼, 절대로. 템플러 죽으면 안 된다고! 아, 나 이런, 진짜. 템플러 죽으면 안 된다니까. 아, 템플러. 아, 나 돌아버리겠네, 이거. 브루들링 빨리빨리 할 걸. 아, 나 진짜 멍청하게 있다, 이거. 깰 수 있는 판을 못 깼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거 씨 그냥 나가기가 좀 애매한데. 얘한테 브루들링 걸어버릴까요 그냥? 자살하기한테? 아, 나 이런 젠장. 밖으로 못 나가잖아. 아, 나 짜증나네 이거. 아, 칸한테 브루들링 안되거든요. 얘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나 먹어라. 근데 준 선물이야. 그리고 자폭할게. 아, 방금 판은, 아, 너무. 너무 이상하게 했다. 나 깰 수 있는 판이었는데. 야, 뭐야, 뭐야. 가져가, 가져가. 배틀 12마리. 어, 나쁘지 않아. 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못 깰 것 같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점사 잘하면은 깹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싸우면은 배틀들이 멍청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점사, 점사, 1점사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충분히 깨, 충분히 깨. 할 수 있어. 아, 못 깨나 이거?
나 이런 그지같은. 내가 진짜 길만 있었으면 이거 깼을텐데. 컨트롤러 가는 길이 없다. 아 나 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깼네. 역시 배틀은 배틀이네요. 자폭합니다. 연속 두 번 내 날라갔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라이프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클리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러다가. 역시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아 이게 유닛이 되게 안 좋게 뜨네. 좀 애매하게 뜨네. 초반에 유닛이 잘 뜬다 했어 어쩐지. 좋았어. 드라군 40마리 과연 어떻게 뜰지 기대됩니다. 어 마린 언덕에서 싸울게요. 이거 언덕에서 싸워도 될 것 같아. 최대한 안전하게 할게. 안전하게 내려와서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목숨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내려와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얘들아. 역시 메딕 누나가 있으니까 무조건 깨져. 네 메딕 누나 고마워요. 마무리 완료. 울트라 14마리. 아 이건 무조건 깨져. 예. 이거는요 그냥 솔직히 그냥 다카칸으로 묶어준 다음에 드라군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편으로 만들어. 일단 4마리는 마컨으로 해서 먹어주고 하나 둘 셋 넷. 아 얘로 만들어. 나머지는 일단 울트라 점사. 드라곤한테 울트라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보세요 그냥 녹잖아요. 보이시죠? 네 그냥 녹아요. 컨트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1.4만 하면은 알아서 울트라들이 녹아요. 그리고 마컨으로 나머지 또 먹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깨고 질러 35마리 드라곤 20마리. 이번 판 좀 위태위태하다 느낌이. 자폭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거는 하나 맞는 것만 홀드 시켜놓고 하나는 나머지 세 마리는 그냥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이게 제가 패트롤도 해보고 그냥 세워놓고 세워놓기도 해보고 어택 킬을 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배딩 누나 치료해주세요 빨리. 우리 매딕 누나한테 치료받으면은 무조건 이길 거예요. 질럿들이 아 근데 이거 진 거 같은데? 아니 치료 제대로 똑바로 안 해줘요? 1대1 치료 아니야? 아, 드라곤이 좀 세게 센가? 라이프 하나 남았다.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지 또 쫄깃쫄깃해요. 라이프 하나 남아야 쫄깃쫄깃하죠. 여유로운 거보다 어? 긴급한 상황이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쫄깃쫄깃하잖아요 진짜. 자 근데 아비토가 떴네요. 싱겁게 깨겠네. 에? 저게 뭐야? 무섭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까불고 있어 어디서. 녹여 녹이래. 얼려 얼려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린 거예요. 내 것 다 얼렸네.
그리고 지금 아비터 보시면은 데미지가 100입니다 100. 데미지 엄청 높아요 이거. 웬만한 건 다 원샷 원킬일 거야. 아니면 한 두 방? 두 방 세 방? 어. 데미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자, 아콘 30마리 고비다. 이번판 고비야. 완전 큰일났다 이번판. 아콘 30마리인데 이게 마인이 필요가 없어요. 아콘 30마리는 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위로 올라가봐. 아니 이거 웨딩만 잘 막아놓으면은 이렇게 나와봐. 아 이건 젠장. 기다려봐. 아, 근데 이거 괜찮아 나쁘지 않아. 마커니 있거든요 저한테는. 됐어 오케이. 내가 못 깰 줄 알지? 나 이거 못 깰 줄 알아? 라이프 하나 남았는데 못 깨진 않아. 이렇게 축적해놓으면 됩니다. 그냥 단지 시간만 좀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기 스킬 쓰시면은 됩니다. 저는 기다려야 되지만 네. 지금 28라운드인가 29라운드인가요? 정확한 라운드를 모르겠네. 자 이런거 딱 하나 꼬셔오고 일로와. 너 일로와. 내려와 내려와. 가지마 가지마. 접촉하지마. 저런 놈들이랑 접촉하지마. 어 예예 잠깐만 조심해. 자, 또 50 곧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4마리 더 뺏을 수 있고요. 한 8마리만 더 뺏으면은 뺏어놨던 이 병력들과 함께 다 죽일 수 있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다 50 됐다. 자, 전부 다 50 됐죠. 이거를 상처 없이 잘 뺏어와야 돼. 상처 없이 한 마리만 어떻게 흘려보내면 안되나? 야 너 일로와봐. 야 몇 마리만 와봐. 몇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두 마리만 딱 와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아, 올거면 오고 말거면 말고 이씨 간보지 마라 진짜 죽는다. 오라고. 어 너 일로와 너 일로와. 그렇지 반가워. 넌 내꺼야. 아, 다음 타자 출발. 너 일로와.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아 너무 많이 오지 마시고요. 아 두 마리 고마워요. 야 왜 때려 왜 때려. 때리지마.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정신을 못 차려 얘가. 적 아니야 적 아니야 우리 편이야. 너도 일로와.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얘네는 죽이자. 두 마리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디서 이것들이. 자, 네 마리 더 빼줄 수 있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됐어. 아칸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제 그냥 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야, 덤벼. 너도 내 거, 너도 내 거. 까불고 있어, 아칸들이 어디서 있어. 네,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29라운드. 아, 뉴클리어 한번 딱 쓰고 싶은데. 애매한데. 이거. 내려가자. 내려가서 싸우자. 아니야, 그냥 언덕에서 싸우자. 언덕에서 싸우는 게 맞는 플레이일까요? 꼬시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꼬셔 꼬셔 꼬셔. 그렇지 이정도 꼬셔놓고 템플 한번 더. 그렇지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네요. 네. 라이프가 하나 남았다 보니까 최대한. 아 파이널 라운드인데 이거 제발 진짜 한 번만 고스 떠주면 안 돼? 아니 퀸 필요 없어. 고스 떠야지 이런. 근데 파이널 라운드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설마 배틀 크루저 막 한 세 부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깨요? 뭐 나와? 이건 파? 아 이런 젠장한. 야 아니야 템플러 있잖아. 기다려봐. 깰 수 있어. 깰 수 있다고. 충분히 깨. 깼다. 와 클리어했어요. 템플러 두 마리의 힘이 엄청났네요. 와 진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마지막에 좀 위태위태했다 진짜. 자 어쨌든 네 클리어를 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